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저 보니까 네가 셰프 보니까 이게 엄청 세더라고 이게. 아 이거요? 전위에서 이거 삶는 거 있지. 네. 아, 이것도 아니 아예 너가 후리는 거야 아니면 그냥 원래 힘이 좋은 거야? 아 자꾸 이렇게 끊어서. 끊어서? 네. 자꾸 공을 끊어서 때려치니까 공이 딱 다 타이밍 맞게 있어. 공이 스윙은 세지 않은데 공이 세게 가는 거 같아. 그럼 일반 동호인은 왜 약해? 너랑 일반 에이저 차이. 너는 끊고 다른 에이저는 이렇게 흘려보냈나? 다른 사람들이 마음이 약해서 세게 못 때리는 것 같아. 그러니까 세게 풀려고 해라. 네, 근데 저는 약간 타이밍 맞춰서 끊어치니까 공을. 끊어서? 네. 약간 보면 자꾸 뒤에서도 이렇게 치고 다 이렇게 치는 것 같아요. 지금 짧게. 아하. 그래서. 또 보니까 이 뒤에서도 엄청 세게 나가더라고, 공이 이렇게. 아, 맞아요. 뒤에서 어. 손목으로만. 손목. 딱, 네, 일단 맞춰서 끊는다는 거지, 모든 스윙을 다. 네네. 그런 식으로. 와, 씨. 아, 이건가? 이렇게인가? 네. 근데 좋은데. 팔에 부담이 좀 많이 온다. 확실히. 아, 끊으니까. 맞아요. 어, 부담은 심하다. 아, 씨. 쉽지 않네. 와, 네. 아이. 스냅으로만 때려. 스냅으로? 네네. 근데 임팩트는 좀 더 산다는 느낌이 있다. 아, 맞아요. 끊으니까. 네네. 어. 잡아서 좀 빨라지면, 어. 이거를 대각으로 놓치면 엄청 좋아요. 네. 제가 많이 하는 거거든요. 네트 앞에서. 어. 순간적으로 대각으로 치는 것도 어. 많이 해요. 근데 이게 손목만 들어가면 엄청 준비 안 돼 있을 때 엄청 빨리 어. 포인트를 낼 수 있어요. 그래서 너가 뒤에 거 보니까 뒤에서도 네. 상대방 앞뒤로 서 있을 때 네가 여기서 네. 남들은 이렇게 직선 칠 걸 네가 여기서 대각으로 딱 끊어서 네, 딱 보는 게 있더라고. 맞아요. 그런 걸 많이 해요 저도. 네. 오히려 완전 아. 사이드로 빠졌을 때 하나씩 때려주면 아. 상대가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걸 많이 해요. 아. 어우씨. 나이스. 약간 이런 오. 식으로 이렇게 스냅으로 네, 많이. 그럼 이거 수비할 때도 이거 끊어야 돼? 이것도 네, 수비할 때도 이렇게 수비하면 이렇게 막 치면 그냥 툭 끊다가 그냥 때려버려. 근데 이게 앞 사람한테 잡히면 안 좋고 이게 들어가면 좋고. 그러니까 빠르게 줘야겠네. 아무튼 보통 이게 다른 사람들은 대각 칠 때 많이 들어서 치는 편인데 저는 약간 낮게 깔아서 치는 거예요. 깔아서? 네. 그냥 약간 좀 올려주기는 막기가 버거우니까 어. 그냥 이제 공수 전환하려고 세게 때리는 건데 근데 상대가 약간 T존에서 멀리 물러서 있으면 잡힐 확률이 높아요. 근데 아. 그것도 잘 보고 해야 되는데 아. 저도 아직 거기에는 약해요. 네. 그러면
언제 틀어야 돼, 이거를? 이제 빵 자꾸 상대가 전진하는 느낌 많이 들었을 때 전진할 때? 네, 아니면 여기로 많이 몰아놓았을 때 아, 언더를 아. 네. 아. 네, 언더를 많이 사이드로 유도해놓고 풀어주는 게 제일 좋죠. 어우, 이것도 세네, 직선. 이렇게 치면 거의, 아. 근데 형이 앞에서 잡아서 그렇지, 거의 서 있으면 거의 잡힐 확률이 높은데, 잘 깔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이 사람 진짜 봐야겠네, 일로 모는 거 보고 이제. 그지? 네, 아니면 진짜 앗살이 힘을 줘가지고. 잡혀도 그냥. 앞사람이 약간 밀리게 쳐버리던가. 잡아도 이제 제대로 못 치게. 네네, 그런 식으로 쳐버리던가. 아. 아니면 정확하게 깔아서 치던가. 아. 네, 그렇게 쳐. 근데 굳이 치는 것보다는 대각으로 커트로 놓는 게 가장 좋은 거 아무래도 놓고 들어가는 거 놓는 거 네. 어우 씨 아 이렇게 손목으로 아까 이런 식으로 알아주는 야 씨 지금 딱 때려버리네 저도 방금 때렸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때려버려서 붙이고 들어가고 공수 바꾸고 약간 그럼 그 전에 그 어떤 빌드업 과정이 있어 그 어떨 때 이걸 해야 그러니까 어떻게 쳐놓고 뭐 있잖아 그런 거죠 약간 올려놓고 무조건 원 한번 주고 투 한번 주고 그렇죠 일로 올 기다린 다음에 그냥 네. 오면 바로 딱 그렇죠 아 네. 근데 될 수 있으면 언더도 사이드로 몰아서 때리는 것도 직선으로 받아치게 쉽게 쳐놓고 일단 그럼 몰아야 되네 일단 네 몰아놓고 일단 빼는 게 가장 좋죠 이게 몰아나 때려봤자 틀면 또 잡히니까 네 그쵸 아 약간 이런 식으로 때리면 제일 좋은 약간 생각 공이 샤에서 없어졌어 때리고 빼니까 아 뭐 아씨 제일 세셨는데? 네 약간 그래서 때려버리는 생각하고 있다가 저는 경민이한테 많이 배웠어요 대학 치는 거? 네 시합 나가면서 많이 가르쳐주니까 아, 아. 설명 많이 해줘요 엄청 많이 해줘요 아 죄송해요 빈틈이 없네 진짜 대각으로 쳐야 돼 대각으로 그런 식으로 빼야 돼 근데 이것도 치기 좋을 때만 쳐야지 그쵸 근데 그거를 치기 쉽게 하는 방법이 여기로 붙어버리는 거야 아 몸이 내가 여기로 치면 여기는 아웃이니까 붙으면 아 근데 파트너도 붙으면 여기로 많이 커버드 들어오고 그러면 여기로 많이 커버드 들어오고 너무 많이 붙어버리면 아 그래 치면서 형이 공을 치면서 너무 여기가 완전 너무 비어버리니까 적당히 상대방이 졸로 치게끔 사이드로 탁탁 몰아서 치고 아, 한 이 정도만 마지막 네 적당히 치면서 치고 이거는 칠 수 있게 그렇죠 열어주는 거죠 열어놓고 바나나 그렇죠 아이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 강도도 세게 살짝 그냥 맞추기만 한다 약간 저도 이거를 시합 때 저 진짜 많이 쓰거든 저 진짜 맨날 치는데 그냥 이거를 딱 치다가 몸 하나 딱 내고 치 그냥 밀어주는 거 저 엄청 많이 써요 이거 스매싱 거의 스매싱 많이 오면 많이 쳐요 스매싱 올 때? 네 그리고 상대 공이 드라이브가 어중간하게 이렇게 들어오면 그냥 치고 들어가버려 바로 들어가 근데 첫 스매싱을 하기 좀 부담스럽지 않아? 이게 자체가 감각적인 샷이잖아 이게 약간 몸을 여기서 약간 웃길 수도 있는데 빼면서 치는 거 빼면서? 낮춰서 빼면서 치는 거 그러니까 일로 올 거 안 거야 그럼 스매싱 코스가 아예 막 붙을 수도 있잖아 여기 사이드로 여기로 딱 몰아놓고 사이드로 해놓고 여기로 오면 그냥 대고 들어가도 되고 약간 내가 몸 쪽으로 붙였을 때 직선 한번 주고 틀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여기서 보고 있다가 아예 빼서 네. 뺀다 근데 이게 유용해요 엄청 저한테 유용한 한번 보여줄래? 필살기 약간 자연스럽게 탁 빼는 거 근데 앞에서는 엄청 부담스럽네 이게 되게 네. 멀게 느껴 맞아 내가 스매시 해볼까? 스매시로 네. 약간 이거 아 그렇게 약간 몸 쪽으로 때려주면
약간 이런 식으로 치는 거죠. 약간 빠지면서. 아,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약간 그렇죠, 빠지면서 제끼는 거. 이거 엄청 많이 써요, 진짜. 제끼 때. 근데 만약에 상대가 허동령이야. 아, 그거는 안 보. 이거 반응하기가 힘들잖아. 이럴 때. 그 약간 거기는 그냥 대고 직선으로만 대고. 직선으로만. 워낙 센 사람들은. 아. 네. 박경민이면 좀 이제 준비하고. 박경민이면 약간 좀 낮게 올리면서 뒷사각도 빨리 돌리고. 아. 허동형 같은 경우에는 아. 사이드 점프 타이밍만 안 잡게 주면서 안 잡게. 약간 높게 올려주고. 아, 약간 높게 주면 정타 때리기가 아, 힘드니까 높게 줘버려. 아.